자, 뭐 인웬도 단어 문제로도 참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논리 빈칸 문제로도 참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인웬도입니다. 그러니까 빗대어 말하다, 암시하다. 즉 이제 빗대어 말하는 거, 그것을 인웬도라고 얘기합니다. 빗대어 하는 말, 이것이 이제 인웬도고요. 뭐 인시뉴에이션, 인시뉴에이트가 넌지시 말하다라는 뜻이죠. 넌지시 말하다. 그러니까 암시하다가 되는 거죠. 넌지시 말하다, 암시하다. 그렇죠? 인시뉴에이트. 시누이가 안 먹었어요라는 얘기죠. 인시뉴엔도 써보세요. 인시뉴엔도. 얘는 구어체에서 주로 쓰입니다. 구어체에서 인시뉴엔도, 인시뉴에이트, 인유엔도. 그러니까 시뉴에이트하고 동의어야 인유엔도하고 인시뉴에이트하고 동의어인다. 동의어인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인시뉴엔도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둬야 돼. 인시뉴엔도, 인유엔도하고 인시뉴에이트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시뉴엔도. 전부 다 그러니까 동의어가 insinuate, innuendo, 그리고 insinuendo 전부 다 이 세 개가 동의어 그룹으로 외워져야 되는 거고 implicate가 암시하다잖아요. 그렇죠? implicate 암시하다. 그렇죠? 풀리가 접은 거고 함께 접어서 같이 집어넣는 거니까 암시가 되고 연루가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인티미데이트가 암시하다죠. 여기도 써봐요. 이렇게 해서 인티메이트, 얘가 암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티메이션에도 암시가 되는 거고 서제스천, 뭐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요거 설명하자. 인티메이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친밀한, 은밀한이죠. 형용사로 쓰일 때야. 친밀한이란 뜻이야. 친밀한 사이다. 즉 은밀한 사이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다라고 할 때 인티메이트라는 단어를 쓰잖아. 근데 동사로 쓰이면은 넌지시 말하다, 암시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intimate의 동의어로 insinuate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intimate는 기본적으로 친밀한 이란 단어뿐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야. intimate의 동의어는 insinuate라는 걸. 자, 뭐 그리고 inkling이 나왔는데 잉크야. 잉크. 우리가 잉크 어떻게 하는 거죠? 눈 하나 깜빡이는 거잖아. 그래서 눈치를 채다라는 뜻입니다. 눈치를 채다. 잉크가 눈치를 채다. 그래서 잉클링 하면은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암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뭐 이럴 때 잉크 살짝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잉크로 뭔가를 암시하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는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눈치를 채다 해도 돼요. 눈치를 채다. 이게 잉크야. 그래서 우리가 have an inkling이라고 쓰이면 have an inkling. 얘가 짐작하다라는 뜻이죠. 짐작을 하다. 뭐 알아차리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차리다, 짐작하다. 자, Q. 아. Q. 레디 Q 생각하면 돼요. 신호, 지시, 암시. 뭐, 그치, 레디 Q. 요까지는 뭐 쉽게 따라올 수 있는데. 자, 보면. Q 하고요. 클루 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요? Q, 클루. 전부 다 뭔가 신호를 주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큐 신호를 주다고, 클루는 실마리를 주다니까 얘는 신호를 주다죠.
풀로는 실마리를 주다. 둘 다 단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인이라고 쓰고 쿨로인이라고 써보세요. 큐인 하면은 무엇에 관해서 남에게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관해 남에게 알려주다라는 뜻이고 독해할 때 쿨로인은 어떤 해답 무엇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주다. 약간 이제 뉘앙스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쿨로인하고 큐인하고는 약간의 뉘앙스가 틀리다라는 것도 알아두고 자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자 inoculate입니다. inoculate 아 이 OCU가 붙으면은 I 눈이라는 어근이에요. OCU가 붙으면 뭐 OCU, OCL, OCU, OCL 이런 게 붙으면 이제 눈이라는 어근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inoculate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ocula 볼까? ocula. OCU. 그러니까 얘는 눈하고 관계됐죠. 그래서 시각의라는 뜻입니다. 뭐 눈의 해도 돼요. ocula. 그렇죠? binocular 하면 binocular. 눈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야. ocula가.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쌍안경이 되는 거죠. 쌍안경. 바이노큘라 하면 그러니까 두 눈으로 보는이라고 해도 돼요. 형용사로 쓰이면 두 눈으로 보는이란 뜻이 되겠죠. 어큘리스트가 안과 의사고 그래서 OCU가 붙으면 눈하고 관계가 돼 있다 됐죠. 모노클 이거는 이제 눈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외알 안경이라고 하면 돼요. 외알 안경 참고로 알아두고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런데 inoculate가 왜 예방접종하다라는 뜻이냐면 눈 안으로 약을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눈병을 예방하겠죠. 이 눈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는 느낌이다라는 뜻이고요.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눈이 신운이라고 생각하면 신운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같은 걸 보면 건강할 때 맞는 게 예방주사잖아요. 그쵸? 그때 뭘 집어넣어? 그 균의 씨를 집어넣는 거다. 씨, 눈. 그거를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inoculate고, 우리가, innocuous하고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innocuous. innocuous.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가 있나 있나 하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뭐 해요? 방구를 꾸잖아. innocuous예요. 그때 방구는 유해해, 무해해. 무해하죠. 그래서 무해한이란 뜻이야. innocuous. 저 단어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뭐 inoculate는 예방 접종하다. 뭐 vaccinate하고 동의어고요. 일단은 동의어 조금 이따 보고요. 참고해서 immunize가 나오는데 immunize는 면역이 되게 하다. 즉 영향받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면역이 되게 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immune to, be immune to 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다라는 뜻이죠. 면역이 생겼다는 거니까. 뭐 예문 보자. inoculate a virus into a person.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치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하는 거니까 바이러스를 예방접종하다.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거는 뭐예요? 이 씨, 눈을 안에 집어넣는 거야. 병원균을.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예방접종하는 거죠. 사람 몸 안에. 동의어 백시네이트 그치 좋죠. 그런데 이게 백시네이트로 바로 나오면은
시험 문제, 단어 문제에서 inoculate가 딱 나오고 vaccinate 딱 나오면 생각이 날 거예요. 어, C를 안에 집어넣는 거구나. 그래서 예방접종하다. 근데 문제는 vaccinate를 안 주겠죠. 그 다니까. 그냥 이렇게 prevent, protect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야. 어휘 시험은. 어,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어, prevent, protect. 그러니까 4번 보면은 precaution, 미리 조심하는 거죠. 그쵸? 어, 미리 조심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대비책을 강구하다. 즉, 그게, 어, 면역,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프리커셔스, 미리 커셔스. 미리 큰 거니까 얘는 조숙하지고. 어, 여기 프리코션은, 어, 미리 예방하는 거니까 사전 예방이라는 뜻입니다. 어, 업은 여기 나와 있네요. 어큘라, 눈의, 바이노큘라 나와 있고, 어큘리스트, 어, 어근에 쭉 나와 있네요. 아, 어, 이, 안 끝났지. 자, 스카이브가 쓰다라는 어근이에요. 인, 안에다가 쓰는 느낌이죠. 어, 그래서 inscribe 하면은 돌이나 나무 안에 뭔가를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새기다 쓰다인데 2번이 중요하죠. 그죠? 어, 추상적으로 쓰여서 내 마음속에 깊이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새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봅시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나의 기억 속에 인스크라이브드 되었어요. 깊이 새겨져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깊이 새기다 할 때 칼 들고 가슴을 찢으면 큰일 납니다. 그쵸? 많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릎 꿇고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 말 깊이 새겨들어 그랬더니 칼 들고 나서 막 몸에다가 새기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inscription, 그렇죠? 비문으로 많이 나오죠? inscription, 비문. 새겨져서 나온 게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비문이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추상명사의 의미 변화는 결과라는 의미 변화를 가져요. 그래서 inscribe가 새기다고 새겨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 비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스크립션이 나오면 우리는 비문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독해에서 퍼스웨이션이죠. 설득해서 나온 게 뭐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추상명사의 의미 변화는 결과라는 의미 변화를 받기 때문에 설득해서, 이거는 설득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또는 신념으로 많이 읽어주죠. 믿음 옆에 신념이라고 쓰고요. 자, 컨스트럭션, 건축이에요. 건축해서 나온 게 뭐냐? 건물이죠. 그럼 컨스트럭션은 건물로 해줘야 돼. 컨스트럭트가 건설하다니까 건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우리의 종교적인 our religious persuasion 이렇게 나오면 종교적 설득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정말 많은 persuasion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어,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자 새기다라는 동의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in grave 그죠? grave가 무덤이고 그죠? 어, 무덤에 있는 비석에다가 뭐 글을 새기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in, 그렇죠? 이것도 뭐 in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in, 저 무덤 안에 뭔가를 새기는 느낌이죠. carve, 조각하다죠. 그치? 다음에 sculpture도 뭐 조각하다. 뭐 scribe가 쓰는 거니까 그쪽에다 대고 쓰는 거, 얘는 투야. 그쪽에다 대고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죠. a scribe. A to B, 그쵸? A라는 결과를 B에다가 쓰고 있는 느낌이죠? 그쵸? 얘랑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많잖아요. 어, 하나만 쓸게. Attribute. 하나만 쓸게요. Assign. 그쵸? 뭐 Impute. O.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Credit. Credit는 B가 오면서 with A를 쓴다 그랬어.
A를 B 탓으로 돌리다 할 때, 그쵸? A를 B 쪽에 쓰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describe는 아래로 계속 써내려가는 거니까 서술하다죠. 쭉 아래로 쓰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ascribe, 뭐 다 쓰다라는 어근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단어가 뭐냐면 insidious. 뭔가가 시드가 붙으면 앉다라는 어근이거든. 안에 앉아있는 느낌이죠. 너는 네 안에 뭐가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음흉함, 교활함, 그리고 장행성의. 그러니까 병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nsidious disease다 그러면 암이 되겠죠. 캔서. 그렇죠? 장행성 병이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와서 음흉하게 말 안 하고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감기는 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액치하니까. 자, 다음에 latent period 해서 latent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잠복성의, 숨어 있는이란 뜻입니다. 잠복성의, 숨어 있는. 자, 그래서 어려운 단어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이 레이턴트의 동요로 인시디어스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레이턴트. 잠복기라는 뜻이에요. 레이턴트 페리어드가. 자, 슬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슬라이. 몰래하는. 음흉한. 우리가 이제 슬라이라는 단어 나오면 얘하고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슬레이. 이 단어가 잘 나와요. 슬레이, 술루, 다음에 슬레이. 과거, 과거 부사형까지 잘 알아둬야 돼. 살해하다, 죽이다 라는 뜻이에요. 살해하다, 죽이다. 이 단어는 뭐 반드시 알아두세요. 나오면 제가 틀리는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슬레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확 슬레이 하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확 슬레이. 슬레이. 뭐 아트풀. 그죠? 아트가 풀하다. 예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묘한이란 뜻이고. 그래서 팝시. 여우 같은. 스니키. 그치? 스니키. 얘가 몰래하는 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몰래하는. 우리가 스니커 신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스니커 하면은 몰래 하는 사람이죠. 스니커가 몰래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스니커즈가 신발이고 신발 밑에 고무가 있어서 슬금슬금 다가오잖아. 그래서 스니키 하면은 은밀한이라는 뜻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은밀한. 이렇게 은밀하니까 교활함까지 가는 단어예요. 은밀한, 교활함, 스니키.